안녕하세요. 제철의 맛의 이강민, 노경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아온 것은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가을 단풍의 대표적인 명소죠. 바로 북한산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뒤로 보이는 북한산과 함께 저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북한산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은요, 은평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저희 동네 근처거든요. 어머, 진짜요? 네.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또 이렇게 가을에 왔을 때 가을 감성이 또 넘치잖아요.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도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요, 단풍이 물들기 막 시작할 그때쯤에 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되면 이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룰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스팟이 가장 아름다운 스팟인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와, 여기 공기 진짜 좋은데? 그쵸, 플레이엄 장난 아니죠. 와, 나는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참고할 거야. 여기 너무 좋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요, 북한산 둘레길 9구간이거든요.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요. 지금 단풍이 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중에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들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행나무 사이사이로 이렇게 나무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으시면 또 굉장한 인생샷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오셨을 네. 때 또 예쁜 인생샷 건질 수 있도록 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하단에 발끝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근접샷, 여친샷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때는 니샷으로 무릎을 좀 잘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격자에 맞춰서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마음에 들어요?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어머, 완전 전문가네 강민 씨. 네, 이렇게 예쁜 은행나무 앞에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또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요, 둘레길 9구간에 또 단풍 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셨다면 또 여행의 묘미가 뭘까요? 바로 맛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맛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와, 여기 듣던 대로 진짜 메뉴가 종류 되게 많아요. 그니까 여기 수제비부터 국물 요리 되게 많고. 여기 우리 대표적인 메뉴가 우선은 칼국수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메뉴 정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칼국수, 수제비, 파전! 와!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와! 그럼 저는 수제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 수제비가 다른 데서 보는 수제비 좀 다르게 굉장히 얇아요. 전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어? 그러게? 어머어머. 그쵸, 엄청 얇죠? 오, 수제비가 자, 이렇게 얇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아요. 밀가루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게 드시는 게 더 부담 없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얇아서 그 식감을 느끼기 더 좋아요, 저는. 먹어봐야지. 이거지. 이게 얇은데 그 쫀득함은 잘 잡으셔가지고 얇은데 쫀득거리니까 이 식감이 또 맛있네요. 이렇게 꼬들꼬들한 칼국수 면을 네, 면치기를 좀 해볼게요. 진짜 탱글탱글하다. 엄청 면이 살아있어요, 진짜로. 짠. 한 입에 쏙. 면 장난 아니죠. 여기가
우리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왜 특히나 단풍이 있는 이 시즌에 맛집으로 선정이 됐는지 알 것 같죠? 진짜로. 보통은 또 예쁘게 단풍놀이 갔다 오면 또 출출하기가 또 금방 오잖아요, 출출함이. 그럼요. 그럴 때 바로바로 이 탱글탱글한 면하고 따뜻한 국물에 들어가면 내속 완전 따뜻해지면서 완전 그 화룡점정을 찍는 거죠, 그 여행에.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진을 좀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보면은 안에 오징어랑 해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간장에 콕 찍어서. 그 소리 들려요? 바삭바삭? 보시면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잘 또 익혀서 주셨어요. 그리고 알알이 박혀있는 야채와 해산물까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손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피자처럼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진짜 이건 찐이다. 아 맞다. 우리 지난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신한플레이 있잖아요. 박민 씨 그거 사용해봤어요? 네. 엄청 좋던데요? 요새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 생활 정보들까지도 어플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결제 시스템이 진짜 저도 인정. 와. 진짜 인정. 그냥 메인 화면에 결제 시스템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하면은 진짜 빠르고 간편하고 속도 완전 대박이에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건요. 어플 들어가기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 없고 그럴 때는 바탕 화면에다가 아예 깔아놓을 수가 있게 해놔서 더 빨리 결제가 가능해요.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도. 아니 우리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진 거 알아요? 그니까 아주 뜨뜻하게 먹으니까 네.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우리 은평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산까지 완전 이 코스 너무 퍼펙트한 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단풍 나들이로는 이만한 코스가 없습니다. 그쵸.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 단풍하면 북한산 저희가 소개된 이 코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제철에 맞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